신과 사람 사이를 잇는 안내자, 무속인들을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신과 사람 사이.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MC를 맡게 될 민들레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신의 길, 그 길을 걸으면서 느꼈을 희노애락을 함께 과감 없이 얘기해 주실 네 분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자, 경기도 광주 천문도사 선생님. 네, 경기도 광주에서 온 천문도사입니다. 사건을 세 개를 경찰 형사님들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저랑 직접 다니면서 해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럼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그 주제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우리나라 무속신앙은 단군신화에서부터 시작돼서 전해 내려오잖아요. 수많은 종교들 속에서도 그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신들의 종류나 그 역할이 아주 다양한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신을 모시고 계신지 제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 우리 천문도사님께서는요? 네, 저는 경주 김씨 계림군 김근 선생님 자손이에요. 22대의 네. 후손으로서 그 할아버지 그 줄로 해서 저희 3대 증조 할아버지께서 경기도 광주 그 본향에서 서당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제가 모시고 있고 그 할아버지를 저희 몸주가 되셔서 지금 제가 저기 주력으로 이제 학자 주력으로 굶은 주력으로 그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조상신님이 계셔서 신을 받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또 신 내림을 받아서 내린 곳으로 맞으셔서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죄송해요. 저한테는 좀 이게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근데 이 모시는 신들 사이에서도 혹시 그 신들끼리 뭐 신경전을 하거나 다투는 경우도 있나요? 우리 천문도사님께서는? 저는요. 네. 잠을 자는데 갑자기 새벽에 눈을 떴잖아요. 눈을 뜨니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갑자기 직금으로 그때는 기저귀필이지 하얀 기저귀필 지금이야 길빼지만 하얀 기저귀필에 뭐가 툭 떨어지더니 제 눈에만 보인 거예요. 네. 그러더니 거기 예쁜 선녀 저처럼 이렇게 이뻐요. 지금 좀 뚱뚱해지 좀 살이 쪄서 네. 한때는 날렸어요 곤지암에서. 네, 네. 그러던 선녀가 정말 이쁜 선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봐서 할머니를 깨워서 할머니 저기서 뭐가 이쁜 언니가 내려온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안 보였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이렇게 신을 모셨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불살미로 오셨어요. 옛날로 말할 것 같으면 장독에다가 물 떠놓고 칠성인전에 삼촌들이 군대를 가시던지 아버지가 멀리 출타를 하시면 이렇게 진짜 물 떠놓고 빌던 그런 전형적인 할머니셨어요. 그런 할머니가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신을 받아서 불살미로 오셨고 저희 아버지가 또 이렇게 돌아가셔서 또 장군 줄로 자꾸 오셨어요.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분란이 일어났어요. 할머니는 부처님을 모시는 제자를 만들라고 저기 수미 선생님이 말씀하시듯이 앉은 거리 부처님 주력으로 헬라 그러고 저희 아버지는 장군 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군웅 장군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두를 타면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두 분이 살아생전에는 모자지간이셨잖아요. 하지만 신으로 돌아가서는 이 신의 세계에 그 법도가 있고 명패가 있고 다 의계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대로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저 하늘에는 옥황상제님이라는 높은 분이 계셔서 그분들의 그 지휘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지금 제가 25년 정도 이렇게 돼가는데 너무나 많은 힘든 저거를 했어요. 한 20년을. 그 세월 속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할머니 마음도 맞춰드리고 내가 같은 조상이니까 아버지는 나를 낳으셨으니까 아버지 마음도 맞춰드리고 그런 상태에서 정말 저를 희생을 하면서 그 곤지암 내 고향에서 정말 열심히 살은 결과 모든 것이 다 원점이 돼서 신의 합의, 인의 합의, 조상 합의, 부처님 합의가 다 합의 받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네.
많은 일이 있고 많은 신경전이 네. 있었지만 결국에는 네. 아름답게 합의 보셔서 예쁘게 네. 네, 끝났다. 네,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네. 모셨을 때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내림굿을 해야지만 이렇게 신을 모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어떤 분은 기도를 드려서 뭐 내림을 받는다고도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어떤 게 진짜인지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우리 그 선미 보살님 그 애기 보살님이 애동이라는 것보다 애기 보살님이라 그래서 이제 금방 나왔으니까 그 보살님 그 상태에서 보기다가 안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이 교체가 되는 가정일 수도 있어요. 신이 알기 쉽게면 그 상 신이라는 건 상 중 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선미 그 애기 보살님한테는 이제 보이는 화경으로 보이는 그 잠깐에 그 능력을 주셨던 분이 신이 교체 이렇게 오랜 세월 가면서 이제 1년 6개월 가면서 그 신에서 교체가 돼요. 조상 할아버지 중에서 뭐 약사줄로 약을 만지던 할아버지도 있고 굴로 하시던 학자 할아버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저기 뭐야 그 살아생전에 하시던 분이 있잖아요. 그럴 적에 옥황님 전에서 명패를 기도를 다 끝나서 명패를 받으시면서 그게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갔다가 신을 원망하지 말고 그거를 아 내가 이걸 왜 그런가 하면서 그 조상 기도 인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를 듣자 하니까 우리가 내림신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내림신을 내림굿을 하기 전에 어떤 신을 받을지는 미리 알고 받는 건가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이제 막 신의 길을 걷는 애동제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팁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긴 게 신들도 그 사람들처럼 그 변덕이 되게 심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미난 에피소드를 저희 엄마하고 있는 에피소드 지금까지도 겪고 있어요. 이제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는 장군님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엄마가 하고 아버지가 10년 차인데 살해생전에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 사랑했는데 엄마가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는 엄마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제 몸에 오시면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만나주는 거야. 이제 그러면 있는 폐물을 엄마를 다 주는 거야. 있는 지갑에 있는 돈도 다 주고 조금 있으면 진짜 문서까지 다 주게 생겼어. 그렇게 하면서 막 다 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이쁜 거야. 그 사랑하는 애인처럼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제 몸에 아버지가 오셔서 엄마를 그 사랑하는 부인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지. 난 딸이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애틋하고 사랑을 하는 거야. 그거 다 주고 와. 그리고 한 3일만 지나면 다시 가서 다 뺏어와요. 아니, 그런 에피소드가 있답니다. 밀당! 지금도 밀당을 하고 계신다는. 네. 네. 그게 변덕이에요. 네, 그게 신의 변덕이야. 너무 보고 싶어서 갔다가도 또 돌아와서 한 3, 4일 있으면 후회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후회를 하는지 내가 후회를 하는지 다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줬던 거 다 줘. 그 세월을 25년을 하고 있답니다. 아이고, 네. 그러면 각자 모시는 신께서 이것만은 꼭 하지 말아라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회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회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장군 작두도 타고 다 이렇게 신당 그 있는데 다른 다 음식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25년 정도 됐는데도 한 번도 신당에서 생선을 튀겨본 적이 없어요. 부처님을 모시지도 않는데 그거를 금기사항을 시켜요. 그거는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수사줄이 부수 할머니가 그 아까도 전자에도 말을 했지만 그 부처님 그 제자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아버지랑 싸우다가 결국은 지셨죠. 아버지한테. 그래서 지금은 보살로 저기 그러니까 무당으로 보살이 아닌 무당 무녀로서 이제 열심히 이제 살고 있지만 제가 가만히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회는 좋아해서 이렇게 엄청 좋아해요. 진짜 하루에도 10번 먹으면 먹겠어요. 근데 생선을 한 번도 그 신당에서 이렇게 먹은 적이 없어요. 그게 저한테는 그 하지 말아라 금기사항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는요?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살짝 바꿔볼까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무속신앙이나 귀신에 대해서 다루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천만 관객이 본 영화, 바로 신과 함께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방금 수민선생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를 듣고 그 원기 우리 또 그 1편에서 배우 김동욱 씨가 되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셨거든요. 예를 들면 그 원기가 막 저승사자가 쫓아오는데 그 저승사자 피해서 막 도망다니다가 조명도 막 깨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원기가 우리 일반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적으로 몸속으로 돌아와서 인간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 몸으로 접신이 돼서 그 요즘에 그 묻지마 살인 같은 거 또 험한 일이 많잖아요. 그런 걸 또 이렇게 보면은 그게 다 원혼들, 원기들이 그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강주에서 실제로 그런 사건을 세 개를 경찰 형사님들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저랑 직접 다니면서 해결해 준 적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범인이, 그 조상 중에 그, 저기, 그, 뭐랄까, 자살고? 자살을 하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게 원이 되고 한이 돼서 아까 신들과 함께처럼 저승길을 밝게 가셔야 되는데 그 어두운 길에서 구천에서 헤매시다가 그 당신의 존재를 알려달라고 알아달라고 하시면서 그 형제분한테 들어간 거예요. 접신이 된 거예요. 알아달라고 계속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그렇게 그 정신 이상 그 착란증 그러니까는 현대 의학으로 말하면 정신착란증. 저희들이 보면은 빙의가 된 거죠. 네.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정말 이 자리가 뜻깊게 느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함께 하신 분들 오늘의 소감 어떠세요? 우리 민속 방송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또 계신 그 여러 선생님들 다 오늘 수고하셨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전국에 계신 무속 선생님들이 다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소통하면서 또 이렇게 그 한마음 한뜻이 돼서 좀 세상 사람들한테 무당이라는 그 자체가 존경받고 정말 진짜 사람들한테 그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묵묵히 신의 길을 걷고 계신 우리 다섯 분의 선생님과 함께 저희 멀게만 느껴졌던 무속신앙 그리고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귀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섯 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